안녕하세요. 자, 제가 요새는 이제 방송을, 차에 있는 효노, 차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 갈산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 좋은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만큼을 먹어야 되냐 하는 것도 제가 또 방송에 여러분들한테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카타킨이라는 차 속에서 나오는 성분입니다. 근데 참 자랑스러운 거 하나 할까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되게 1등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녹차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차 문화가 서민 문화가 아니었었는데 이제 후세에 우리 이 차가 지금 우리 녹차가 이렇게 현재에 와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많이 좋은 성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세계 학자들한테 그 녹차가 좋다는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논문에도 나오고 의학 논문에도 나오고 세계 이렇게 그 좋은 식품에 좋은 성분이 나오는 쪽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 차에 너무 많이 그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녹차 말고 이제 황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래로 내려오던 것을 다시 그 차를 만드는 분들이 아주 고생스럽게 해서 황차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재현하고 다시 만들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황차는 어느 차 속에 구분이 되느냐? 우리가 홍차가 가기 전에 홍차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나라의 황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보급되지 않고 있어요. 녹차는 참기운이다. 그렇지만 녹차 속에서 나오는 성분은 되게 좋은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카타킨이다. 그런데 중국 차보다 더 많이, 대만 차보다 더 많이, 다른 홍차보다 더 많이 카타킨의 함량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황차를 가지고 차 마시는 방법, 그 다음에 어느 만큼의 양을 먹어야 내 몸이 좋아지는가, 또 어떤 부분이 좋은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황차는 우리나라 백자도자기, 청자도자기 이런 데다 마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우리 다관도 딥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차는 잎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온도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다른 향이 납니다. 그리고 찻잔도, 딥히지 않으면 그런 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항상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황차는 열탕으로 드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녹차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녹차를 또 황차를 많이 좀 애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드십시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녹차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셔야 되냐? 열탕이라고 그랬어요. 열 잔 정도. 근데 그럼 찻잔 한 잔에 양이 얼만큼 되죠?
40ml, 40cc. 찻잔에 담으면, 50cc. 찻잔에서 7번 정도 떨어져 담으면 40cc가 돼요. 그래서 지금 흠차를 놓은 상태에서 축을 다 내리지 않으시고, 바로 이렇게 조금씩 따라서 왜 이렇게 하느냐. 밑에 우러나는 거와 먼저 나오는 거와 뒤에 나오는 게 차를 향을 맞추는 겁니다. 맛을 숙으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딱 지금 요 지금 우리나라 다관이라 그러는데 요것이 150cc 짜리예요. 150cc 짜리에다 차는 7g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는 5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잔을 드셔야 되게 좋다는 거예요. 10잔 이상.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요새 많은 건강에 대한 것을 많이 얻으면 최고로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것이 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녹차를 하루에 10잔씩 이렇게 드시면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발병률이 50% 이하로 낮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맨든 논문 속에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카타킨의 소능은 또 하나 좋은 것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제가 차는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배탈이 나거나 이랬을 때 살균, 균이 지금 안에서 발동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때 살균 효과를 제일 많이 내는 것이 녹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자, 지금 앞에 제가 따로 놨죠. 자, 이렇게 다시 이제 CC를 재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첫 잔은 제가 좀 마실게요. 자, 차로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 차를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멀리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해야 되겠죠? 우리 황차는 제가 되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를 마시기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황차입니다. 그건 뭐냐? 온도를, 녹차는 온도를 90도다, 85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녹차도 온도 첫 온도만 마치고 나머지 온도는 열을 강하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좀 뜨거운 맛이 강하죠. 자, 보세요. 지금 아까 한번 내리고 황차는 이렇게 홍차 색깔입니다. 황금 색깔. 이것이 우리 황차에서 나오는 탕색이에요. 자, 또 앞에다가 한 잔, 두 잔, 석 잔, 넉 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좋다 차가. 우리가 그 암이라는 공포 속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자꾸만 우리가 먹으면서 저항력도 기르고 그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우리 녹차도 있고 우리 황차도 있는데 왜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는 제가 차 오래 마신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차 나오는 고장, 일본 사람들은 1년에 약 3.5kg, 3kg 이상을 차를 든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g, 9g 정도를 1년 내내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차를 마시는가?
아, 녹차는 아우 너무 떫고 맛도 없고 그래서 녹차 나는 싫어. 그리고 녹차를 먹었더니 뭐 어떻다 그래. 제가 그랬죠. 입맛으로, 맛으로 먹지 마라. 근데 녹차를 잘 온도를 맞춰서 내려서 타이밍을 잘 빼면 우리나라 녹차만큼 맛있는 차가 없습니다. 중국의 녹차 어린 반푼일지도 없습니다. 우리 차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차 속에 그렇게 카테킨이라는 그 물질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차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차는 덕근다. 네. 증차와 덕근 차는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런 차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환경. 그 다음에 차남과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땅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 하늘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 되는 것은 차나무가 있는 데는 항상 계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개가 자주 껴야 되고. 이런 어떤 3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제일 잘 맞는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녹차의 종류는 차나무를 어디로 옮기는 것마다 약간씩 토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근데 우리는 지금 차를 만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쉽게 말해서 해남에 있는 차도 갖다가 같이 우리도 브랜딩을 하고 이러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마 곧 그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얼만큼 양이냐면 한 500cc 정도 돼요. 응? 500cc. 500cc 정도를 마셔야 우리 몸에,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우리는 피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전체에 미세혈관까지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도르려고 그러면은 그 정도의 양은 먹어야 이게 휠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를 가까이 하시라. 그래서 우리의 차는 카테키린의 효능이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이런 암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데 10잔 이상씩 하루에 한 번씩 차를 즐겨라. 그래서 차는 이렇게 놓고 마시지 않아도 우려놨다가 가지고 어딘가 텀블러나 이런 데다 담아가지고 요새 다니면서 드시는 거. 차는 차를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 황차는 몇 번 우려 마시느냐? 우리 황차는 10회 이상 우릴 수가 있습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먹는 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를 꼭 신경 쓰셔서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의 차들이 아시아권에서는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차, 녹차 속에서 카타킨이라는 그 함량이 제일 많은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논문도 발표됐고 이랬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접하지 않느냐. 우리께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정말 태어난 곳에서 나오는 생산된 어떤 물질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것이 최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것을 최고라고 쳤을 때 세계에서 넘버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넘버원 되는 게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문화 쪽으로도 지금 영화 쪽은 이미 벌써 생각지도 못했던 걸 상을 휩쓸고 있고 그 다음에 BTS 이런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축구하는 손흥민 뭐 전수다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왔을 때도 방역이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에서 놀랍게 넘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차를 세계의 넘버원으로 우리가 만듭시다. 화이팅!